심야 버스를 타고 여기 오면 이제 거의 걸어서 이제 집에 갔죠. 걸어서 가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오게 되면. 네. 갈아입을 옷을 네다섯 벌 준비해도 온통 땀으로 젖던 시절.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봤습니다. 근데 밤중에 12시 1시 오니까 버스도 없잖아, 택시도. 아니 내가 안 태워줬으니까. 안 태워주고 밤에 데리러 가지도 않았으니까 미웠어. 근데 한번 겨울에 왔는데 그 후드팀가 한겨울에 그게 흠뻑 젖어가고 비만 없잖아. 그 춤춘다고 연습을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놈이 진짜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제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를 저한테 보여줬으니까. 호야보다 5살 어린 동생 호준이. 그도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연기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자퇴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자퇴는 제가 시켰어요. 도리어. 왜냐하면 한 번 겪어봤잖아. 억지로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느껴봤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또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 그 집사람 어느 날 어제 내려가가지고 자퇴시켜 버렸어요. 그래 데리고 올라와 버렸어요. 자 빼고 나서 타라. 저쪽으로 가 있을게. 네네. 연기 공부 때문에 자정을 훌쩍 넘어 귀가하는 막내 아들. 잠시 눈이라도 붙이라고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시디를 꼽는 아버지. 인피니티의 노래입니다. 아버님 차에 타면 거의 이렇게 인피니티 노래 나옵니다. 그쵸? 지겨울 때까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밖에서 따로 안 들어도 그냥 탈 때마다 들으니까 아버지가 야간 고등학교에 간 사이 자숙 씨가